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공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허물과 내죄 때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걸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동방의 독수리로 세계 살리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준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시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다고 했으니, 이 비밀로 하나님 만나게 하오시고 능력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사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게 하심으로 자손들이 그 복으로 천만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생활로 증거하게 하시며 가정에 효도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에 충신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버지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최고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세계 으뜸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 때는 답답하게 와서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게 하시사 돌아갈 때는 찬송만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의인 되게 하옵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만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말 걸 믿습니까? 자, 그러자면 먼저 내 죄부터 용서받아야지요. 남을 용서해야지요. 남을 용서하는데 나는 뭐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남 비방만 해도 사형이요.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수근수근해도 사형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임마누엘이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인데, 임마누엘 소리는 잘하면서 남 비방하고 앉은 귀신들, 복음을 방해하는 불의한 귀신들, 이래놓고 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모두 신문에 떠들어 쌌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고 부르는 소리지요. 왜 부릅니까? 잘되라고. 그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 뒤에 재앙마닥치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요. 듣도 보도 못한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알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전부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흉년될 걸 누가 알아요? 7년 풍년 올 건 또 누가 합니까? 형무소한전 요셉은 하자.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건 지질학 연구도 안 하고 별도 안 쳐다보는데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알아. 성경 속에 전체가 뭐요? 그게 바로 지금 너 거다. 그럼 우리도 된다 이 말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뭐냐? 너도 나도 이 말씀대로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임마누엘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같이도 안 하는데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하나님 같이 하면 뭐 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같이 하면 뭘 하느냐?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요. 언제든지 보면은 나라에 막 충신이다 하는 작자들이 2조 때, 2조 만렵에 나라의 충신이라 하는 게 대한민국 다 팔아먹어버리고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거 뭐 할 사람이냐 하던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서서 목숨을 내놓고 안중근 같은 사람들 모두
예수 믿던 분들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지 이름 내기 좋아하는 인간치고 악인 아닌 사람 없지요. 자기 이름 내기 좋아. 마태복음 23장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감투 쓰기 좋아하고 파당 지어가지고 거기서 두목노래하기 좋아하는 이 자치고 악인 아닌 게 없다. 마태복음 23장 전장에 그요. 인사받고 대우받기 좋아하는 악인, 그거 전부 악인이다. 남을 미워하면 전부 악인이다. 남 사랑 안 하면 전부 악인이다. 사랑이 뭐냐? 잘못했을 때 팍 찔러주는 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자,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지혜 없는 건 전부 악인이요. 뭐 저 사람 뭐 어떻다? 아니요, 그 악인이야. 목사님 어찌하는데? 어, 성경 맞춰보면 알지. 사람이 알아가지고 맞는 게 아니요. 성경하고 맞추면 돼. 의인이 아닌 것도 악인이고 이웃 사랑 안 하는 것도 악인인데 그딴 남 비방하는 건요. 백발백중이 악인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른 건 내가 사형에 처한다. 누가? 하나님이 사형에 처해.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걸 막을 사람 누가 있느냐? 이사야 43장 13절.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럼 100% 사형이요. 그런데 한국에 남 미워해가지고 비방하고 앉은 가짜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는 어둠에 속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요.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요. 두 군데 다 남 미워하면 벌써 악인 중에 악인이요. 그럼 나는 안 미워했는데 사랑을 안 전해주는 게 악인이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냥 두질 안 해. 바른말로 찔러주는 게 사랑이고 그거 안 하는 게 악인이요. 히브리 3장 13절이요. 하나님이 너 죽이고 살리고 천국 지옥도 보내고 돈도 주고 뺏고 다 한다 했는데 왜 우리는 왜 어렵습니까? 순 가짜라서 어렵지. 절대로 손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임마누엘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요. 그런데 왜 나하고 같이 하나님이 안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도록 안 했어. 그거 오늘 고쳐서서 복받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조심할 게 뭡니까? 누가 안 되면은 꽃이다. 누가 잘 되면 배 아프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결점이요. 그게 잠언 17장 5절이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모르게 오늘도 제가 나가서 좀 댕기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똥나 같아. 원망 불평 뿌이라. 경제 망친 사람 죽일 사람이니 뭐니. 그 소리 듣는 나도 처음에는요. 그건 내가 할 소리 아닌가. 그러면 나도 똑같은 놈이요. 이놈도. 그래서 아 맞다. 성경대로 우리는 꼭 그렇게 죄짓게 돼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죄 짓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그게 애국이 돼요. 효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같이 모두가 다 세상이 그렇다고 따라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고 내 자손이 죽는 자가 돼. 우린 그런 죄는 짓지 말자. 오늘 또 모르고 그런 죄를 막 부하 내동으로 남들이 간다고 따라했으면 오늘 회개해서 용서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성도가 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때묻어 온 거 단강에서 시커멓게 뒤집었어도 그래도 필요 시체만 깨끗해져요. 깨끗한 그 사람이 기도만 아버지 듣는다 했으니 자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 아버지 안 듣는다 했지요. 회개 기도 안 하는 기도 듣지도 않는다 했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잠언 28장 9절 아니요. 그런 게 오늘날 가짜들이 예수 이름으로 팔아먹고 모이는 데가 얼마나 많으냐. 회개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앉았으니 전부 자기가 자기지기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무당 점쟁이 형제가 같은 짓을 하고 앉았어. 바로 살자 이 말이야. 위태로울수록 어려운 일이 있다 갈수록 우린 더 기도하자 이 말이야. 나아가 하나님 인도가 있으면 금시감히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하느냐?
도둑질하면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뭐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요. 내가 나쁜 자라. 나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 했으니 내가 그분들 죄까지도 회개하고 도구기도 해주는, 이게 디모데전서 2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세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디에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가늠한 여자에게 누가 돌 던질 사람이 있어? 난 덜토에 안 나왔다 보이지. 나는 더 나쁜 자인데. 하나님이 시편 139편 1절부터 네 생각 행동을 다 아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종금아 줄라케 했지. 어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해놨는데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죄지면 죽는다 이 말이요. 그 공의대로 죽여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회개받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 사랑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고는 죄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줬으면 우린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증거해야 되고 내가 그대로 증인되어야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사람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소속이요 귀신 소속이요. 그건 잘 아시네 이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사람 소리 세상의 인간들 소리 학자 소리 듣는 건 악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말씀만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자, 망하려면 그거 듣고 살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너 믿음 얻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이요. 4단계 회개 말씀 들어야 너 믿음 얻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앉았으니 얼마나 가짜입니까? 그래놓고 문제가 안 풀리지요. 교회 댕긴다는 건 많은데 답을 못 받아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임마누엘,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마누엘, 그런 거짓말 임마누엘 이름 있는데 가가지고 아주 뭐 부흥회 한다나 예수 믿는다나.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리스도가 몸인데 4단계 회개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라고 가서 예배드린다나. 그런 거짓말 귀신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습니까? 그런데 왜 바른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느냐 이 말이요. 악인들인게 안 하지. 자, 옆에 인사하세요. 혹시 악인은 아닙니까? 양심에 찔리거든 회개하시고. 악인이 누구요? 이웃을 사랑해 말 안 하는 게 악인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1절이요. 요한일서 3장 20절 10절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뭘 말합니까? 이웃을 왜 사랑 못하느냐? 내가 악인이면 사랑 안 나와. 계산돼요. 요래면 덕되겠나 욕먹겠나 요거. 막무수도 그런 거 안 하고 성경에 바른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려면 세계에서 나도 안 빠지게 해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순되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 잘하는 것지만은 그놈 싹 빼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저주받아 지옥 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생각 행동 다 아셔. 그러니까 요건 모르겠지. 그대로 나와 내 자손에게 돌아와. 그러면 그거 어쩔랍니까? 악으로 해놓은 거 돌아오는 거 어쩔 거요? 그냥 뒤집어 쓰고 맞아서 저주 재앙받고 갓난애기가 암이나 걸리고 그래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필요 시점 없어져. 이 4단계에 그래도 이 비밀로 시점 없어져요. 왜 그거 하라는데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 말이요. 그거 하는데 세금이 더 나옵니까?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시쳐서 잘 되라 이 말이요. 잘 되라는 게 왜 그렇게 듣기 싫어? 한마디로 그래도 이름으로 욕먹으면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 없는 사람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복 있는 사람 되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 집구석 엉망이요. 그런데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고집 센 거 치고 악인 아닌 사람 없지요. 로마서 2장 5절 아니요. 고집 세거든 저것도 더러운 악인이구나. 참말로 구분을 못하고 사니
불쌍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기도 하고 뺏기기도 한다. 오늘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뺏기쓸 때는 뭘 잘못해 뺏기고 복을 받을 때는 어째마 다시 복 받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니 그 말씀대로 해가 살아라 이 말이요. 길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요. 인간 방법으로 경제정책 아무리 써도 안 되거든. 안 되면은 여기를 오라 이 말이요. 책으로 봐도 최고 책이니까. 뭐 좋은 책 읽기 운동 좋아하고 있네. 책 중에 최고 좋은 건 성경 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안 읽고 뭐 자꾸 딴 걸 읽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책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니까 이 책은 나도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읽어야 바로 내기 된다 이 말이요. 바다 속에 있는 해삼이 사람 밥 주바에 안 맞아요. 끼리끼리 맞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같이 해가 봐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귀신 들린 채로 보면 성경이 거꾸로 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기록이니 회개기도 안 해 그래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래도 비밀도 없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보고 지망하고 난망하게 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잠언 28장 9절 아니요. 잠언 26장 9절이지요.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그래도 이 비밀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 볼만 볼수록 성경이 자기지고 자손지게요. 그 지전식 나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성경 공부했다고요. 자기가 자기 보고 자기 죽이는 그게 무슨 공부한 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 곧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말씀 주지요. 요한복음 5장 38절 아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하는 처녀가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 처녀 아는 게 누군데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4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하나님도 같이 하는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임마누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바로 믿음인데 나는 왜 믿음도 없는 게 믿음 있는 척하고 가짜로 교회 들이던가 이웃 사람에게 바른 말 옆에 사람 진실 사람에게 바른 말도 못하는 악인 귀신 들린 게 교인인 척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요. 양가죽 뒤집어 쓴 늑대 새끼가 이중인격을 왜 쓰느냐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너 죽이고 살리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돈 주고 뺏고 얘 다 한다 했어. 세계에서 높여도 주고 낮춰도 주고. 그러면 지금 낮아진 건 누가 낮췄어요? 높인 건 누가 높였냐?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돈도 주고 뺏고 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뺏기서 자꾸 낮아지느냐? 뭘 말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벌받을 짓 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같이 나하고 같이 복주는 하나님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는 무슨 하나님으로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남보고 깨달아라. 아니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나부터 잘 되자 이 말이요. 이 믿음이 뭐냐? 빛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빛이기 때문에. 나부터 빛내자 이 말이요. 자, 하나님께서 생사건 다 가지고 복주고 뺏는 거 다 한다 했어. 이거 안 믿으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요. 요거 안 믿으면 죄니까 잠언 13장 21절 재앙 저주받아요. 자, 여러분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하는 건 전부 악신이지요. 그러면 저주 재앙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안 하느냐? 자, 잠언 17장 5절 찾아봐요. 제일 한국 사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점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는 게 바로 그 죄예요. 너도 나도 신문이 모두 막 그래가지고
뭐 경제 맡은 사람들이 나쁜 놈이니 정치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니 하나같이 모두 이런 소리 할 때 회개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맞아 맞아로 간 때 똑같이 죄 지어요. 우리가 오늘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이 나와 내 자손 3세대에게 내려간다 이 말이요. 출애굽기 34장 7절대로 왜 우리가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주 재앙받을 죄를 지놓고 모르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모두 다 카던데요. 모두 다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사람이 다 카더라도 우리만은 남 잘못된 거 보고 남 잘되는 거 보고 배합하고 남 잘못된 거 보고 꼬시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만약에 오늘도 그런 죄를 지었다면 즉시 이 자리에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지. 안 그러면 나 내 후손에게 내려간다 이 말이요. 우린 종종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망했다 하고 이러면 에이 그 새끼 꼬시다 소리를 너무 잘하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러면 사촌 땅 삼아 배 아프다 소리가 공공연히 나가 댕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악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갖다 용서 안 받으면 남 죄진 값이 전부 나한테 도달하니 여러분 망하는 거 그거 왜 뭐 때문에 가져갈 거요? 자 잠언 17장 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을 조금이라도 우습게 보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멸시요. 그거요 되게 당합니다. 왜 세계가 전부 지진권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대요.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발표했지요. 우리나라는 뭐 안전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지진대다.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일본은 살 도리로 그렇고 한국은 왜 좀 잠잠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래 놨었고 36년 동안 이씨 문중에서 정치를 더럽게 한 건 사실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갖다가 한국에 갖다 주니 그 선교사 잡아 죽이나 한 그런 악인이 한국이요. 뭐 때문에 사사당판이라고 밤낮 편갈라가 사촌 땅 삼아 배아픈 가능이라고 이래 더러운 우리 후손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기를 얼마나 당했어요. 그 뭐요? 예수 믿으라 하는 거 핍박하는 그 죄값으로 당했지. 그러면 당했지만은 일본이 잠언 16장 4절대로 하나님이 써서 쓰긴 썼으나 악인이라 악으로 썼기 때문에 그 죄값은 일본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면하는 길은 이 비밀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그걸 안 하는 한 자자손손 지진하고 저는 태풍하고 들어가 일본 계속 망쳐. 우리나라 태풍은요 꼭 일본에서 큰 거 다 얻어 터진 다음에 찌끄러기면 우리나라 와도 중리산이에요. 참 그거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돈 주고 일본 가서 살았게도 못 살겠지요. 지진이 나가지고 언제 불타고 죽을지 모르는 그게 한국 교회에다 불질른 값으로 불에 타 죽는 게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저자들은 못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진 났을 때 아 딱 꽃이다 이래야 돼요. 그게 오늘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너 그 재앙 너와 너 자손에게 돌아간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그러는 건 보통이고 우리나라끼리 앉아가지고도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괜히 누구 망했다 그러면 에이 그 새끼 꽃이다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나라가 이래 위태라면 에이 그 더러운 정치면 어떻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죄진 것이 절 길이 없어. 그대로 내가 당해야 되고 내 자손이 그 재앙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기록해놨는데도 이걸 씻을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와 같이 안 해. 이사야 59장 1, 2절 도와줄라 해도 죄 때문에 못 도와줘요. 자,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줘서 당신의 자녀인 걸 생활로 전가하라고. 복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 이런 짓을 해도 못 받아. 나라가 어렵고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도산되고 할 때 이럴 때에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알려줬으니 회개기도 안 하고는 살 길이 없다. 회개해야 되지요. 자, 하나님이 같이 하면 죽이고 살리고 복 주고 뺏으니 하나님이 같이 하면 뭐든지 만사가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죄뿐이냐? 자, 여러분이 잘 알면서 너무 쉽게 죄짓는 로마서 1장 28절로 가봅시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응?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살인죄예요. 그러면 이걸 막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들어보면 천만 가지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어요. 그게 하나같이 그분들에게요. 문제가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어째만 될까요? 자꾸 따져가면 심보 고쳐야 돼. 심보 마음 고친 대로 가요. 마음 고친 데까지 가더라 이 말이요. 그까지 알아요. 자꾸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심보 고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어디? 내 마음 고치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이요. 뭐 정신과 의사, 상담학자, 박사 교수들 지 마음도 못 고치는데 어딜 고쳐요? 못 고쳐. 만약에 많이 배우는 게 마음 고쳤다면 이혼이 없지요. 많이 배울수록 이혼이 더 많다 하니 내 마음 고치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야. 내 양심 살리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심 살리야 고쳐. 조금이라도 똑바른 소리 잘잘 하는 사람에게 가서요. 몇 마디 안 물으면 마음까지 가요. 그럼 마음 고치는 길이 어디 있어 가면 그게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요. 없습니까? 여기 성경 안에 있지.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로마서 1장 28절처럼 자기 마음들도 못 고치가 전부 짜개진 교파 만든 것들 여기 가서 물어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보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정해놓은 건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형 언도받은 거 대통령 특사나 있지만은 여긴 특사도 없어. 오직 그래도 피로 용서 비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이런 죄는 그냥 지어놔요. 그런데 그 망하는 소리를 똑같이 듣고 앉았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 임마누엘이 안 되느냐? 이런 죄 때문에. 남이 망했을 때 꽃이다. 남 안 되는 거 보고 좋다. 이게 전부 내 죄를 다 하나님의 복 오는 걸 가로막아버리고 내 죄를 대표해서 재앙만 받게 하고 내 자손 3,4대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 그 죄뿐이냐? 오늘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게 나와 내 자손 3,4대를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형!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래서 32절부터 먼저 봅니다. 32절.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28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런 건 전부 사형이요. 이거 얼마나 무슨 소리요. 그런데도 오늘날 가짜 교파들은 이지대가 교파가 많아요. 이 말씀대로 해가 교파 나눠놓고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도 뻔뻔해요. 그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아 살마 되고 그건 뒤져도 괜찮다고요. 이웃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짜 되지 마세요. 제가 왜 가짜 교파들한테 욕 먹습니까? 이 바른 말 해준다고. 자기들 살아 사형 받은 거 용서받아 복 받으라고. 그거 싫다고 욕하는 거요. 저도 이런 거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그런데 4단계 해계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욕을 먹어야 너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거 안 먹는 건 100% 너도 가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요. 그렇게 우리는 뭐 욕 안 먹고 다니는데 지옥 갈 귀신 들린 자고 네 자손 3,4대까지 망할 자고 그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거는 사형이라고. 자 다시 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못된 짓 우리 거 이런 거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자들 보고 잘한다 잘한다 옳다 옳다 하고 앉았대요. 그래 방을 지어서 옳다 옳다 하고 앉았어. 때그릴 지가 개 때맹으로 지옥 갈 것도 모르고 거짓 한 거야. 내 자손 3,4대 죽이는 거 출애굽기 34장 7절도 모르고 거짓 하고 앉았어. 그렇게 자식 새끼들이 목사 자식인데도 안 풀리고 장로 권사 자식인데도 안 풀리고 교회를 지어 바쳤다는데 자식들 재앙 다 받아 뿌리고
교회지가 밭이었다는데 사 밤하에 삐리고 연병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20절 21절대로 우리가 왜 그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죄를 지면 그러냐? 2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임마누엘을 하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 죄짓고 지옥 가고 사형언도 받는 이런 일 하도록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안 말립니다. 스스로 깨달아 회개해야지. 내버려 두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6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그대로 돌아가. 그대로 자기에게 자손 3,4대에게 돌아가요. 왜 그런 엄청난 걸 당하도록 자손 3,4대까지 내려간다는 이런 거를 왜 회개기도 안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앉았어야 되냐 이 말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값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면 문제를 고쳐주고 복을 준다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오늘 여기 오신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죄를 짓더라도 용서 안 받아서 저주, 재앙, 연병 같은 거, 가난 같은 걸 다 물리치고 복 받는 사람 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우린 그 복 받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절 봅니다. 그럼 무슨 짓을 했느냐? 불의한 짓. 이 불의가 뭔데요? 그 후에 18절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 여기 불의한 자예요. 불의, 추악. 여러분 추악한 건 너무도 잘 알지. 참말로 더러운 못된 짓이죠. 탐욕, 요거 욕심이지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24시간 흘러나와.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요. 근데 회개기도 하면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4단계 회개해 보세요. 놀랄 게 없어져. 욕심이 없어지니까 남편이 이런 남편 아니라고 원망하던 게 없어지고 부인이 이런 부인 안 됐다고 원망하던 게 없어지고 그렇게 이혼이 없어져요. 이 4단계 회개하면 부부가 찰떡같아져. 그뿐이요. 저 사람이 밉다. 지 뭐대로 안 해준다고 믿고 꼴보기 싫고 그랬는데 내가 이 욕심 나오는 걸 그들끼리 다 닦고 난 게 미운 사람이 없어. 전부 나를 위해서 복주는 사람들. 그렇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해줘요. 그래 이웃 사랑해줬는데 부부지간 사랑도 안 하는 게 이웃 사랑해줘. 전부 거짓말이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 못해가 교파 나누는 판에 남 사랑해.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너 어둠에 속한 자는 네 앞에 있는 형제 사랑할 때 어둠에 사랑 안 할 때 어둠에 속한 자라. 사랑 안 하는 너 어둠은 열매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다.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네 사업이 너 하는 일이 지금 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지. 그게 어둠에 속한 자. 요한일서 2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탐욕이 누가 안 나와? 요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자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천지 원수로 삼는 거. 이런 자들이 사형에 들어간다. 악의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회개기도를 안 해 꽉 차있는 사람. 여기다가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는 자들. 여기 고린도전 3장 3절 6에 속한 자지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들. 여러분 나는 살인 안 하는데요. 남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이런 사람요. 언제 재앙 저주로 처참하게 끝날지 몰라요. 바로 삽시다. 바로 삽시다. 분쟁, 말다툼하는 거, 요 분쟁들. 이거 전부 이 사형언도 받은 자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는 거. 세상에 제일 무식한 게 말다툼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3절이요. 뭐 똑똑해서 따진다고요. 에이 병신아. 제일 무식한 기라고 성경은 써놨다. 개코도 모르는 게 옳고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지 기준으로 세상에 그 가짜들이 말하는 거 학설 듣고 따진다고 앉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식하고 가장 못난 게 분쟁이 일으킨다. 그따가 언제 분쟁이 일으키냐? 아주 논리적으로 따질락한 느낌. 요 논쟁이 일으키는 것들이 분쟁이 일으킨다. 요 분쟁이 일으키는 건 듣는 자까지 이거 듣고 앉은 것도 지옥이다. 나는 안 할까 한데 저쪽에서 자꾸 따지서 대답하면 돼. 너 똑같아. 지옥이요. 바로 분별하고 사세요. 분쟁, 사기, 자기 유익만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악독이 가득한 자요. 거기다가 모여 앉아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회개기도 안 한 것들이 모여 앉아 있다우지 돼요.
그런 거는요. 너 집에 가라 바로. 우리 교인 아니고 그 귀신 들린 게 무슨 우리 교인이요. 변해서 알곡되든지 쭉지기가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교회지. 쭉지기도 있고 알곡도 있고 한때 섞인 거는 쓰레기통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4단계 회개하는 게 교회다. 요거 안 하면 교회 머리가 에베소서 5장 23절 그래도 아니요. 그럼 회개하는 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도 똑같은 소리요. 자, 그런 자요. 그 다음에 30절. 이거 가짜 교회 목사들이나 가짜 교회 댕기는 것들 남비방 잘해요. 이거 100% 사형이요. 자식 새끼까지 3, 4대가 사형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라 가니 정말로 기가 막혀요. 비방하거든. 아, 저 새끼는 사형은도 받으면 귀신 들린 자구나. 바로 분별하라 이 말이요. 누가 그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렇게 하는 인간치고 그 집구석에 자손들 안 풀리요. 그런데 결혼해놓으면요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바로 삽시다. 그러면 조상이 안 믿은 거 어쩌냐고요. 나부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나부터 당감으로 바뀌면 돼. 내가 돌감이면요 나라 역적 노릇해. 가는 데마다 떨분 것만 미가 남 괴롭히긴 하고 당감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다. 로마서 11장 23절 아니요. 그렇게 행동 딱 하는 거 보면 저자도 저주 더럽게 받을 자구나. 지 자손 3, 4대 잡아먹을 자구나. 종종 여러분 보면 야만 암병 걸린 생기 야만까지 그 죽든지 뭐 하고 나면 됐겠지. 천만에 야 암병 나고 나면 요쪽으로 또 옮기요. 하나님이 요놈 죽이고 나서 요거 또 죽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거 다 죽고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손자 날 것까지 다 없애버려. 여러분 왜 그래서 안락합니까? 하나님이 3, 4대 갖겠다는 내 말은 민수기 23장 19절 그대로 이룬다. 그거 용서받는 게 그래도 비밀 아니요. 잘 되라 이 말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여튼 이거 곤란한 사람들이요. 지잘난 척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붙들고 있으면 교만이에요. 말씀을 안 붙들면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이 사울왕도 이 말씀 버려 회개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내버려 임마누엘 안 해요. 여기 교만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교회 가면요 매일 예배 안 드려. 예수님은 매일 했는데도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런데 매일 세 분씩 안 먹어요. 가짜교회는 안 합니다. 주일날이나 하기 그저 건거히 하고 수요일날이나 우짜하고 그것도 설교 시간 줄이고 줄여. 말씀 안 먹어요. 그 전부 다 교만한 자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은 바로 자랑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 그래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면 오늘 단단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남 잘못되는 거 보고 꼬시닥하고 남 잘되는 거 보고 배아파하고 함부로 남 비방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도 나도 너무도 죄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옆집이 무슨 문제가 생길수록 흉볼기 자꾸 나오거든. 이렇게 해서 나까지 망하는 바보 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회개기도 해서 하나님과 관계 임마누엘을 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돼서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하니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 하나님과 같이 하니 원수 나라 애굽도 복을 받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대한민국을 잘되게 만들어야 될 때다. 지금 우리 이때가 바로 그때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사, 축복 모든 것 주장한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하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같이 하고자 하는 복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함이 교회를 돌아다니느냐. 너무 남 망하는 거 보고 꼬시다. 남 잘되는 거 보고 배 아프다.
남이 조금만 그걸 하면 막 비방하는 걸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사형은도 받은 줄도 모르고 앉았다. 모여서 쑥덕쑥덕 해놓고도 사형은도 받은 줄 모르고 앉았다. 부모에게 불효하고도 이게 사형은도인 줄도 모르고 앉았다. 이런 것을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 될 때 나 하나만 되어도 우리 집은 밝아진다. 나 하나만 되어도 대한민국이 밝아진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대로 너만 하나 밝아서 믿음 가져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 돼봐라. 너와 너 집 너 나라 내가 책임져마. 여러분 나 잘되고 가정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바로 이때가 그때다. 여러분 바로 삽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시고 소문 듣고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 전부 불평하는 소리요. 저는 거기 만날 때마다 갑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래도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렇게 하면요. 맞아 이래고 나면 잘 되지요. 이래고 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임마누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잘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저녁 그 복 받으러 왔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바로 막 결론으로 들어가고 맙시다. 여러분 잘 됩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둠에 속했다 할 때 이 모든 게 어렵다 어둡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뭐예요? 빛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빛 아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모두 빛으로 온전히 바뀌자 이 말이야. 가는 데마다 밝혀줍시다. 어둠에는요 길을 못 찾아. 거기 남 미워하는 자들은 길을 못 찾는다. 어둠에 속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요한일서 2장 11절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4단계 안에 계신다. 그래서 4단계 할 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같이 하면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다. 잘 된다. 이런 위태로울 때 효자 찾을 때요. 가정이 위태로울 때 누가 효자인가 찾을 때고 빛이 환할 때는 내 빛도 비도 안 해요. 캄캄할 때 빛이 드러나요. 정말로 야광이 누굽니까? 빛이 누구냐 이 말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정말로 충신이 있어요. 나라 달락하면 그 가짜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한 전국에 세계에 대한민국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회개하는 우리 동포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잘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돼요. 고집 부리는 고집통은 악인이요. 수군수군 하는 자는 악인이요. 남 비방하는 자는 사형언도 받은 악인이요. 불효자도 악인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오늘 용서 받으셔서 정말로 나 살고 우리 가문 살리고 종종 보면 지 기분 따라 뭐 하다가 때려치우는 거 지 기분 따라 하는 건 그건 저 벌써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은요 악인 중에 악인이요. 그 사람하고 상대해 보세요. 꼭 이용당하고 망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악이 안 나오나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5장 19절 매일 나와 계속 나와 그래도 필요 시점은 없어. 여러분 바로 삽시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임마누엘이지요. 4단계 회개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해. 임마누엘이요. 이분이 돈도 주고 뺏고 하니 한국 경제도 문제없고 우리 개인의 삶도 문제없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건 전부 다 사형언도 받은 자. 말다툼만 해도 사형언도 받은 자. 그런데 교파까지 나눠가지고 어떻게 말다툼이 사형언도인데 어떻게 쪼갈 갈라놓고는 사형언도 안 받길 바라느냐 이 말이요. 바로 깨달읍시다. 바로 깨달아요. 나는 그래도 그 말 못해 주겠던데 내가 악인이께 못해. 나는 빛이 안 나던데 악인이거든. 의인은 빛이 나요. 어디 가도 빛이 나요. 자기가 안 받으려고 괴로움만 할 수 없지만은 내버려 두지만은 빛은 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살립시다. 길이 이 우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뿐이에요. 다른 데도 길이 있다 하던데요. 그러면 그 길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대한민국 국민이 4단계에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째 되는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번 대결해보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국민이 전체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도 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내비려 두니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불러준 거에 감사해서 우리만이라도 바로 됩시다. 나는 빛이라고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옆에 사람에게 말을 못해? 악인이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멘이 적은게 그러면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네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거나 그럴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네가 바로 어둠이요 악인이다.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바른 말 못해주는 게 악인이요. 그래놓고 복받길 바라니 어떻게 복이 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한심해요. 복 받으라 해도 자기가 악인인데가 안 받으면서 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대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구분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 4단계 회개 안 하고는 의인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어요. 이렇게 의인을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소속이 마귀 소속이다.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 바른 말로 찔러줘야 사랑이지. 근데 안 해요. 그래놓고 복 달래요. 너는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라 재앙 저주밖에 받을 게 없다. 그런데도 복 달래요. 믿는데요. 네가 믿었으면 빛이 있어. 빛을 옆에 비춰주게 돼 있어. 형제 사랑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해요. 안 해놓고 했대요. 그만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만 쏘고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네 자신에게 그만 쏘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사세요. 바로 사세요. 아멘. 그래도 돼요. 아멘. 왜?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아멘. 이 땅에도 이 자리에 참석 못했으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 배우는 세계 흩어진 한국의 이 국민들이 평신도들은 테이프를 듣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로 4단계 얘기하는지. 아멘. 자 우리가 교파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 하나님 만나지.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아직 이웃 사랑이 안 나거든. 내가 아직 가짜구나. 내가 가짜구나. 분별하셔서 정말로 애국할 때가 언제예요? 회개해서 지금 할 때예요. 어둡다 할 때 우리가 빛을 내야 돼. 그러려면 생활이 어떻게 돼요? 성실해져요. 내 직장에 가서도 성실해져. 시야가 빠지게 벌어줘봐야 뭐 다른 종교 믿어가 뭐 귀신인데 뭐 아 그런 거 안 나와.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세요. 잠언 28장 18절 그게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 빛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요. 이 복음이 바로 되면요 생산이 달라져. 하나님 준 지혜 지식으로 생산이 달라져. 재료가 소비돼요. 세계 경쟁에 나가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되고 나누어 줍시다. 나부터 되고 나누어 줍시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나님 명령이요. 자 오늘 저녁 임마누엘 나와 같이 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죽이고 살리고 다 하고 복 주고 뺏고 다 한다. 이 나라가 지금 복을 뺏겠다고 난리인데 복 받으면 돼. 아버지가 다 뺏어가도 가던 거 의인돼서 기도하면 다 더 많이 갖다 줘. 그러면 경쟁 금방 살아요.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자기들 세상 학력으로 할 건 하고 우린 뭐요? 성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 이 나라는 됩니다. 선장은 선장 노릇하고 노젓는 사람은 노젓고 도철 가지고 바람 탈 사람은 바람 타고 그러면 그 배는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바로 삽시다. 애국합시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누구 원망하고 돌 던지고 춤 뱉고 꽃이다 배 아프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 같이 마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 조용히 눈 감으시고 내 속에는 어째서 지금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내 혼자 잘 되기만 바라면서도 악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사랑이었다면, 정말로 저분을 내 형제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던가? 저 사람을 정말로 내 자녀로 봤다면 우리가 남을 나라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분쟁을 해서 갈라치소니 사형은도 받아 나와 내 자손이 3-4대가 안 되고 재산도 다 뺏기게 돼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회개하는 이 민족의 많은 믿음의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원망 불평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렵다 소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 음성으로 듣게 하시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사 내가 언제든지 꿀도록 만든다고 했으니 일찍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재앙 저주는 물리치게 하옵시고 복만 받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서 우리가 먼저 순종자 되게 하심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옆에 사람에게 말을 못합니까?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 행동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 막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 이 사형은도 받은 걸 누가 막아내리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그 비밀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회개기도 하여 이 민족이 살게 하옵시고 이 나라 가정가정들이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모두 가정들이 상처로 헤어짐이 많습니까? 아버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할 때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이 필요할 때니 이 더럽고 추한 것 그리스도의 피는 씻어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였으니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용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사하복을 다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여 삼창할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주여 할 때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린다고 빌보서 2장 11절이니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약속 속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받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자격자 의인되는 귀한 시간 되어 이 기도가 상달되므로 이 나라 이민족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시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몰라서 그러하고 너무도 그 악한 데 잘못 교육받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어 악인이 된 그들도 깨달아서 용서받게 하심으로 이 강토가 아버지의 축복의 강토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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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내 자신이 바로 살질 못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남을 시기 질투하고 원망불평하고 내가 악으로 살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받게 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내가 이웃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이웃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길이,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길이 바로 여기밖에 없사온데 우리는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이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하시사 아버지 자녀 부끄럼 없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 내 가정 나라가 살 수 있는 거복을 받는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에게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에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있다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잡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 죄악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악들, 또 조상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죄악들, 아버지 사단계에게 기도하시고, 또 박모수 목사님 자신의 목숨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목사님 새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노정수 목사님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과 같은 힘을 허락하여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돼야 아버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실족치 아니하고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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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